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득 개정도까지 했고요. 이제 나무대비관세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원화조등 원적산 원칸대 내가 원적산에 빨리 올라가기를 빨리 오르기를 바라납니다. 원적이라는 것은 원적산이라는 건 원적산 산의 정상을 얘기하죠. 근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원적이라는 것은 원만한 적정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원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원적산에 오른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어떤 여정을 어떤 원적산에 오르는 어떤 산행의 여정과도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본래는 원적합니다. 원만해서 아무 일이 없이 원만하고 적이라는 건 고요하다. 원만하고 고요하다. 본래 우리 삶은 원만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본래 고요한 본래 부처인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실해 버리고 자꾸 생각으로 만들어낸 분별 망상을 쫓아감으로써 이 본래 원적하든 본래 아무 일 없던 이 자리를 놓쳐버렸을 뿐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언제나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무심히 부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 달마 무심론 같은 데도 나오는데 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실체가 아닌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온갖 망념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 건데 무심할 때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평소에 무심할 때 있죠, 그죠? 크게 할 일도 없고 크게 좋은 일도 없지만 크게 나쁜 일도 없고 우리 생각에는 막 즐거운 일이 있는 게 해탈 같아요. 막 좋은 일이 있는 건 해탈이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 두 개 중에 좋은 쪽으로 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원적은 적정하다 그러잖아요. 적정. 열반을 적정이라고 하는, 원적이라고 하고 적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이라는 게 고요할 적자예요. 고요하다의 소리예요. 아무 일 없다. 고요하다의 소리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헌침과 도거라는 말을 하는데, 도거는 붕 뜨는 마음이야. 헌침은 쭉 가라앉는 마음이에요. 붕 뜨는 마음도 분별심이고, 쭉 가라앉는 마음도 분별심이다.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막 들뜨고 신나고 막 좋은 마음, 그것도 하나의 분별심이에요. 그걸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너무 쭉 가라앉아 있는 마음도 분별심이죠. 근데 우리는 잘 나가는 거, 기분 좋은 상태, 뭔가 막 친구들 만나서 막 들뜨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일이 있고,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를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는 재밌는 일이 없어. 내 인생에 뭔가 좋은 건수가 없어. 뭔가 좀 신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너무 허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제 서울에 계시던 어떤 독거 노인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댁을 이제 방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방문하고 나서 마음이 참 뭐랄까, 이렇게 참 아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크게 종교는 따지지 않았다 보니까 종교랑 큰 상관없는 분도 계셨어요. 이 종교가 불교가 아니다 보니까 불교 얘기는 못하겠고, 참 안타깝던데. 그분들이 어떠냐면, 야, 이래가지고 사람이 그 고독사를 한다는 게 이래서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고독한 거예요, 이분들이. 아주 서울에서 또저 꼴짝이 있는 어디 허름한 집에 정말 무너져 가는 이런 집에 이렇게 계시는데,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와서 뭐 하는지 모르거나, 혼자 그냥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냥 방이 전부 다, 방을 되게 춥게 하고 계셔요. 이불 안에 이렇게 전기장판도 가끔 꽂았다 뺐다 꽂았다, 추우면 또 조금 꽂았다 또 뺐다 이러면서. 보니까 하루 일과가 내내 거기 앉아서 추우면 꽂았다 뺐다 이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옛날 TV 갖다 켜놓고 좀 보고 싶을 때 보는데 그것도 전기세 많이 나갈까봐 자주도 못 보시고. 그 유일한 낙이 그냥 정말 보고 싶은 프로 나오는 거 기다렸다 한번 그거 보는 거. 그 운동도 별로 안 하시고, 더 어떤 침체돼 있으시고,
만날 사람도 이제 별로 없고, 만날 친구도 막 하나둘씩 죽어가고, 경로당 가도 별로 이렇게 이러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보세요.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뭐 이걸 좀 따르게 보신 마시고 그냥 고요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 정년퇴직하고 딱딱 길 없이 집에 그냥 있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사회에 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별로 건수가 없고 재밌는 일이 없고 내 미래에 젊었을 때는 뭔가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뭔가 신나고 재밌는 일도 있으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 재밌다 이런 꿈이 있고 미래가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해봐야 막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나를 막 크게 들뜨게 하는 일도 없고 뭐 별 재미난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친구들 만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이야기나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언제나 즐거운 게 또 아닌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야, 저 친구 보면 뭔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아직도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쌓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니까 막 그 돈을 쓰며 다니기도 하는데 나는 막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또 저 친구는 보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저렇게 잘해주는데 용돈도 주고 막 친하게 막 맨날 와서 밥도 사주고 막 이런다는데 저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더 허하고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정말 인생 이렇게 무의미한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 생각 돌이키면 사실은 그 아무 일 없는 순간 사실은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뭐도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마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에 마음을 이렇게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공부는요 즐거운 걸 추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일 없는 고요한 그냥 적정의 상태,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사실은 열반 해탈의 상태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 열반 해탈의 상태를 딱 중생의 괴로움으로 바꿔버리느냐 하면 이 아무 일 없는 적정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큰 스님들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무 일 없이 한노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뒷방 노인, 쉽게 말해. 뒷방 어른, 뒷방에 있는 어른 스님 이런 분들을 당신 스스로 한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에 가면 한주라는 게 보면은 이 큰 스님들 법회 할 때 보면 불교 방송에 나오는 한주 이렇게 해서 어느 절 한주 이렇게 나오는 분들 계세요. 한주면 한가한 주인 이런 거군. 한가한 주인공. 한가하게 노는 사람, 쉽게 말하면 뒷방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소리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한주가 불교에서는 그럼 뒷방 어른이 아니고 한가하게 한가할 줄 아는 분이에요. 한가함을 즐길 줄 아는 분. 한가함이라는 진실, 삶의 진실에 딱 뿌리 내려서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는 분, 한가함이 이대로 완전한 분, 한가함으로써 지금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걸로써 완전한 분, 충분한 분, 온전히 그 한가함을 즐기는 분, 그것으로써 온전히 존재하는 분. 왜? 그분과 독거노인 어르신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심심하고 똑같이 한가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른 스님도 보면 그 시자 스님 이제 제가 아는 분이라 그 시자 스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시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우리 어른 스님 내가 모시면서도 참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분이다.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그 어른 스님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그거나 컴퓨터 TV 하나조차 없고 재미난 놀이거리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당신은 그냥 그 방에 탁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그러고 계신대요.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와서 또 이렇게 산책하고 그리고 또 그 방에 또 가만히 계시면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도대체 뭘 재밌는 게 있어서 저러고 계시나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한가한 즐거움을 아는 거죠. 한가한 적정의 원적의 상태를 그 즐거움을 아는 것이죠. 뭔가 막 건수가 있어야 즐겁다라는 추구심이 놔지는 거니까 추구심이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오케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이죠. 막
일에 찌들리고 남들과 막 스트레스 받으면 찌들리던 사람은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그 교도소 같은 데 갔었을 때, 많은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할 때, 한 분이 세 번째 교도소 오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두 번째 있다가 나가고 나서, 너무 밖에 나가서 사는데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정말 돈을 벌고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 근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정말 막 자살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잘못됐던 게 뭐가 또 잘못 다시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다시 세 번째 오게 됐는데, 세 번째 교도소 들어올 때, 아,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진짜 돈 버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아, 교도소 가서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주는 밥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앉아서, 아, 좀 난 이제 좀 푹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옛날 큰 스님들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있다가 교도소 가 있는 큰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국립선빵이다, 여기는. 스님들 사실은 그때만 해도 탁발 다녀야 되고, 탁발하러 가면 요구도 먹고, 막 그냥 대쫓기도 씻고, 그때 절이 막 가난하니까 막 밥 먹기 힘들었는데, 교도소를 가면은 밥 꼬박꼬박 주니까, 맛없는 밥이라도 꼬박꼬박 주니까, 여기 앉아서 참선하기 너무 좋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우리 한 생각 차이입니다. 내가 이 아무 일 없음,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던 사람은 그냥 자기 집안에 앉아서 아무 일 없이 이 일 없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큰 일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 없음을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본래의 원적의 상태, 그 일 없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모르다가 그것을 다시 깨닫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공부는 이게 이제 정년 퇴직하신 이후에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완벽한 공부예요.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공부입니다. 이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절히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심심하지가 않아요. 노후를 보내기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나는 점점 늙어가잖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잖아요. 점점 병도 찾아오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해탈하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이 공부한다고 늙지 않을 수 있고 병들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겠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의식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라고 하겠지만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해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진실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구나,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해질 수 있구나,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일이 없으면 일 없는 대로 행복하고, 그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온전히 내 삶에서 온전히 존재하고 온전히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 사실이 뿌리 내리는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뭔가를 바꾸기에 애쓰지 않아도, 지금 그냥 가난하더라도 삼시세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에. 사실 옛날 스님들이 간절히 원하던 건 그거였어요.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그냥 삼시세끼 그냥 아주 김치와 밥만 먹어도 괜찮다. 뭐 대단한 거 안 먹어도 괜찮다. 그냥 나는 이 공부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 지금 누구나 다 그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이면.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자식들이 나를 더 많이 찾아오지 않아주고, 뭐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고, 뭐 더 뭐 했으면 좋겠고, 더 뭐 했으면 좋겠는, 남들과 비교 때문에 오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을 실체화 시키다 보니까 더 괴로움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요하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무 일 없이 있을 수 있는 것, 엄청난 뭐 대단한 성과, 대단한 뭐 즐거움, 재미, 뭐 1년 뒤에 뭐 어디 외국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때 막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그것도 몇 번 해보니 그것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갈 때나 좋지, 뭐 돈만 쓰지, 뭐 갔다고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을 게 없잖아요. 괜히 뭐 남들 갔다 왔다 하면 괜히 질투나 나고. 그렇죠. 저도 이제 외국 여행에 되게 막 꽂혀서 되게 가고 싶어 했었고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 막 교구에서도 뭐 이렇게 보내준다 이러면 막 글을 쓰고 막 갈라 그러고
엄청 막 다녔었어요.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막 굳이 제가 선택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막 가자고 하면은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주긴 하는데, 가면은 뭐 또 가는 대로 또 재밌게 지내긴 하는데, 뭐 굳이 뭐 가나 안 가나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고 정해놓아버리면 그 정한 것대로 안 됐을 때 괴로운 일이 생겨요. 내 인생이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거는 진실하지 않아요. 그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만 알아요? 진리만 알아요.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삶이 진리입니다. 삶이 완벽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늘 보내주고 있어요.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원적산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다가 평생을 일하면서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이러면서 막 간도 다 나빠지고 막 맨날 너무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을 딱 하기를 막 손꼽아 기다려 정년퇴직을 딱 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연금도 받고 하니까 야, 난 이러고 살면 되겠구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너무 행복하게 막 그냥 살았어요. 맨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바닷가 보고 산책하고, 근데 먹고 싶은 거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군으로 전역한 분인데, 그 군에 있을 때 장군 하면 되게 높으신 어르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장군분이 전역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제가 만나, 제 아는 도반 스님이 이제 만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어이없는 곳에서 어이없는 모습으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스님하고 한테요. 그 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사이클을, 아주 최신의 사이클을,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사이클 복장을 그냥 쫄쫄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쓰고 완전 20대 젊은 청년 같이 막 하고서는 머리를 짧게 갖고 청년 같은 아주 쫄바지를 입고서는 선글라스를 딱 끼고서는 부르더라고. 그래서 한참 누군가를 봤더니만 옛날 그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뿜어내던 그 장군님께서 전역하고 저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장군으로 있으면서도 너무 자유롭지 못해서, 나는 내 성격상 너무 자유롭게 놀고 싶고 뭔가 막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데 이거를 만끽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전역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막 자전거도 타고 하면서 삶을 누리고 즐기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더라.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퇴직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다 없이 막 행복하게 보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한 6개월쯤,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요. 6개월쯤 지나다가 이제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6개월쯤 지나서 나랑 비슷하게 전역한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역해가지고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일하고 돈도 벌고 뭐 어디 가서 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운 좋게 또 좋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막 정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데, 돈이나 쓰고 다니는데, 마누라한테 삼시세끼 다 얻어먹기 미안해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다가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오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니까 저 사람은 훨씬 좋아 보이고 나는 훨씬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일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속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서로를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진짜 저래 살아야 되는데 뭘 내가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뭘 뭔 더 이상 돈을 더 벌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나. 마누라가 나가서 일하라니까 나가 일을 하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한편으로 마누라가 원망스럽더라. 이렇게까지 평생에 왔으면 됐지.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야, 내가 평생 벌었으니까 이제 네가 벌어라. 나는 놀 거다. 이러시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분을 너무 부러워했대요. 야, 너는 그렇게 놀러 다녀도 마누라가 욕 안 해? 집에서 맨날 삼시세끼 먹어도 마누라가 뭐라고 안 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뭐, 물론 뭐 속으론 좀 그래서 조금 눈치는 보이는데, 맨날 밥달래기 눈치 보여서 내가 적절히 알아서 내가 밥도 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밖에 나가 밥도 먹고 내가 알아서 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을 너무 부러워했던 것이고,
이분은 거꾸로 저 사람을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집에 가 가만히 있으면 공허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른 시간에 노니까 노는 것도 이제 질린다 이런들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완전하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한데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없다고 느끼고 나는 못났다고 느껴요. 이게 분별심의 특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근데 더 잘난 사람과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못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났으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딴 사람을 기어이 찾아서 부러워해요. 돈이 엄청 많아도 돈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돈은 없는데 나는 돈은 많지만 마누라가 별로야. 저 사람은 돈은 없지만 마누라가 참 부러워. 이렇게 부러워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할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돈은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정치를 해볼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나에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가질 수는 있죠. 뭐 능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점유율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특정한 것을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대로 완전한 삶을 이 세상의 가치에 자꾸 빗대어서 세상에서는 돈돈돈 하니까 너도 나도 돈돈돈 하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은 이런 논리 속에만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게 맞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대에 도태되는 사람이지 하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에 자꾸 다녀야 돼요. 절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거꾸로 된 얘기를 자꾸 해요. 비워라, 놓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 특히나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절의 기회예요. 주부분들 절의 기회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제가 불교 공부해라, 절에 와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공부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없애는 공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서 해탈할 수 있는 공부, 가장 중요한 공부. 이 노후에 이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노후에는 사실 모르게 제가 노후가 안 돼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노후가 되니 옛날에 재밌던 게 별 재미도 없고 옛날 막 열정을 느끼던 그 열정도 없고 노후가 아니라 뭐 약간 갱년기만 와도 그러실 텐데 뭐 제가 뭔가 좀 재밌는 걸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한 5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된 보살님인데 저한테 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제가 그 얘기했던 저를 너무 어렵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스님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어요. 가슴 뛰는 게 전혀 없어요. 돈도 뭐 아무것도 제가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스님 지금 갱년기가 뭔지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갱년기가 되고 나면 이 세상 그냥 괴롭대요. 그냥 우울하대요. 세상이 다 어둑어둑하대요.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갱년기뿐 아니라 뭐 노년기뿐 아니라 그 어떤 게 있더라도 그 마음의 문제잖아요. 전부 다. 그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딴 건 다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걸림없이 살 수 있으면 뭔가 막 즐거운 건수가 없어도 그 건수를 찾아 나서지 않고도 지금 이대로 그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실제 이렇게 우리 여기 금년서 나오는 분들 중에도 자기 성품을 확인한 분들도 꽤 여러 번 계시고 저한테 얘기한 분들도 여러 명 계세요. 자기 공부를 이야기한 분들도 또 얘기 안 했지만 뭔가 그냥 내가 성품을 확인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너무나도 자유로워졌다. 정말 너무 가벼워졌다. 야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하는 얘기가 저기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내 얘기. 내가 마음만 내면 발심만 하면 이 공부를 진짜 진지하게 해야지 하고 마음만 내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세속적인 건 남들 부러워하면서
돈 많고 뭐 자식들이 잘하고 이런 걸 남들은 부러워하면서 왜 깨달음을 안 부러워하는지, 남들이 깨달았다면 막 좀 분하고 억울하고, 어씨 나도 30년 40년 공부했는데 이게 분심이 일어나야 돼. 이걸 대분심이라 해. 대분지. 그래서 대신심, 대발심, 대분심, 대의심,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실제 내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내 공부가 달라져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내 공부가 달라져가는 즐거움은 그 어떤 즐거움에 미치지 못한다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스님, 저는 딴 것보다 일단 내가 정말 하나 자유로워진 게, 여태까지 나는 첫째 남편 얼굴 쳐다보며 살았고,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주나, 어떻게 하면 나한테 왜 저 남편은 딴 남편처럼 이렇게 안 해주나 막 이거 보고 살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이제 남편 약간 남편에 대한 마음을 좀 놔버리고 났더니 에이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난 자식에게만 올인하자고 자식에 올인하다가, 자식이 이제 딱 독립하고 나니까 이 자식이, 남의 자식들은 집도 잘 오던데 내 자식은 집도 안 오고, 남의 자식들은 전화도 자도 하던데 내 자식은 전화도 안 하고, 막 화가 막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남의 며느리, 남의 사이는 그렇게 친절한데 이, 나는 이 며느리 사이 복이 없어가지고 이놈들도 나한테 연락도 없고 막 울분이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지, 자식도 그런데 사이 며느리까지 그렇지. 나는 홀로 외롭다, 고독하다. 정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 때문에 울분에 차고 울분에 차놓고 친구들 만나기가 싫다. 친구들 만나면 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 전 정말 이게 해탈이 아니고 뭐가 해탈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해탈이에요. 부처님처럼 완전히 해탈된 게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은 스스로 묶어놓은 묶임에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남편과 자식에 대해서 난 해탈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나 신경 안 씁니다. 남편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관심 좀 꺼줘. 이제는 난 내 공부할 테니까, 내 마음 공부할 테니까, 나 마음 공부하러 절에 다닐 테니까, 선방 다닐 테니까, 넌 절에 가서 봉사할 테니까 내가 하도록 좀 내버려 달라. 나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연락 오면 언니 어쩐 일이냐 연락도 다 하고, 그러면 재밌게 전화하고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오면 뭐 오랜만에 왔네, 그럼 재밌게 놀다 가. 그리고 이제 야 근데 난 내일 하러 간다, 나 바쁘다 이러고 나가고 내 할 일 하고. 근데 신기한 게 이 자식들이 올 때마다 오랜만에 왔다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연락이 없어 이런 얘기 하니까 점점 부담을 느끼면서 점점 안 오더래요, 사회 며느리 자식들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오므로 말 오란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오면은 그냥 재밌게 놀다 가. 그리고 그냥 방치해 놓는답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서비스로 그냥 한번 밥이나 먹자라면은 그냥 밥 같이 한번 먹어주고, 그럼 네 알아서 쉬다가, 네 집에 있으면 못 쉴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푹 쉬다가. 그러니까 자식 며느리 사위가 집에서는 진짜로 뭔가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저 어르신 집에만 오면은 그냥 쉬다가라고 하고, 당신들 나가서 자기 일도 보고 그냥 밥이나 먹고, 나한테 막 뭔가 바라고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더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냥 요즘에 귀찮아 죽겠다, 오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가 됐다고. 농담이지만 속으론 좋지만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나한테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놓으면 오히려 더 잡히고 놔버리면 오히려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내 현실에서 해탈하면 내가 그게 바로 해탈, 그게 원적산에 올라간 거예요. 또 그게 나무대비관세음 오나 속해 무의사, 무의의 집에 빨리 무의의 집에서 서로 만나기를 발언한다. 무의의 집이라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집입니다. 이 불법은 무의법, 애쓰지 않는 공부라고 했잖아요. 무의, 애쓰지 않는,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해야지만 공부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 내서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듣고 이러면서 충분히 공부가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애써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집착 이런 거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대로로서 무의로서 사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힘든 일이 없어요. 완전히 삶에서 이완하게 되고 그야말로 삶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내가 길을 쓰고 잘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무의법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야 돼 이 생각이 없어요. 잘해야 돼 이건 유의행을 원하는 거고 유의법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법입니다. 남편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무의법. 그건 유의법이지만 내버려 두는 건 무의법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그건 유의법이에요.
유의 조작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 턱 내버려두면 그대로가 무의법이 되고 무의행이 되어서 더 내가 행복하게 되고, 이 공부하는 재미를 이제 알아가면 그때부터 마음 공부가 너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직 나는 재미가 없다 하면, 그 예를 들어 영어 공부 같은 것도 비슷하잖아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영어 공부 재미가 없어요. 수학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근데 이 공부가 갑자기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서 갑자기 성적이 쑥쑥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해요. 갑자기 재미가 붙어서. 이 마음 공부도 비슷해요. 마음을 첫째 먼저 확 열고 공부를 진심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러면 현실이 바뀌고, 그러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점점 깊어져가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공부가 점점 깊어져가고, 또 이렇게 스님들이라는 설법을 들을 때 옛날에는 막 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야,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그냥 저 얘기가 내 얘기네. 내 얘기를 저렇게 대신해주고 있구나. 이게 소화되면서 정말 이 공부가 맞구나 하는 어떤 이 행복감, 이런 또 공부하는 즐거움이,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이에요. 왜? 그 공부는 나를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공부의 즐거움은 나를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공부죠. 이게 진정한 웰 다행이죠.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다. 마지막으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이라고 해서 법성신과 어서빨라 같아지이다. 법성, 법의 몸, 법의 성품. 우리는 본래 법성입니다. 이대로. 이대로 원적이고 이대로 법성이다. 이대로 무이고. 그래서 법의 성품이, 내가 법의 성품과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 그 법의 성품과 내가 같아지기를 바라납니다. 내가 바로 법성이라는, 내가 바로 법신부처님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되기를 바라납니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